장아찌류가 맞네. 네. 매실, 명이나물, 김장아찌. 장아찌 좋아하시나 봐요. 장아찌 좋아해요. 이게 보관하기에도 오래 가니까 좋고 그치. 또 피클 대신 먹고 네. 해서 거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아빠가 만들어주신 장아찌가 있어요. 아 이거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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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거는 오래된 묵은 총각김치를 짠지로 만들어주신 아~ 그거랑 매운 고추 장아찌 제일 좋아하는 매운 고추 예 아. 두 개 다 집에서 만들어준. 아 요거를 가장 좋아하는. 네. 예, 아 이거 먹어보면 도희 씨 입맛을 알 수 있겠네.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되게 매운 고추예요. 아, 되게 저... 매운 걸 잘 드신다는 얘기네요. 저 좋아해요. 아, 이게 태국 고추네? 태국 고추를. 헐. 친구들한테 막 벌칙으로 먹인. 벌칙으로. 친구들은 벌칙이고. 훨씬 좋아서 먹고. 먹는 친구들한테. 어, 과감하게 유연수. 자, 정우. 오래돼서. 네. 이제 안 매울 수도 있어. 날라갔어. 뭐? 매운 게 날라가 봐야 뭐 매운 거 진짜. 냄새가 타는데 막 침샘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지금. 유연수가 인상. 와. 아, 매워. 아, 웬일이니. 아, 웬일이니, 웬일이니. 와. 와. 장난 아닌데? 아, 장난 아닌 정도예요? 아, 장난 아닌 정도예요? 벌칙인지 일부러 날라갔다고 얘기한 거죠. 아, 오래돼서 안 매울 수도 있어. 총알로도 너무 잘 됐어요. 아, 아 맵군요. 아, 웬일이니. 아, 아 웬일이니, 웬일이니. 장난 아닌 정도예요? 아, 예, 이게 완전히, 오. 아, 많이 매워요? 근데 막 매운데 처음에 딱 쳐도 그 뒷맛은 되게 확 깔끔하게 확. 입이 딱 때... 헹궈지는 느낌이. 아, 그만 포장하세요. 매워요, 그냥. 아, 매워 죽겠어요. 그래. 아, 먹을까요? 진심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소희씨는 잘 드신다는 얘기죠? 이게 네. 인상 안 쓰고. 아니, 저도 하면서 약간 즐겨요. 본인이 잘 드시는 거네. 매운 거 잘 드시는 거네. 매운 거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